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영의 판결 결과를 놓고 이화영의 변호사들이 조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이게 조작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이 말하자면은 지금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판사를 공격하지 않고 판사를 감히 공격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판사가 이재명의 몫을 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이 판사들은 외곽에 있는 개딸들이 공격하고 있고, 이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주로 이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의 이 사건에서, 대북 송금 사건에서 맨 처음에 이 변호를 맡은 사람이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이 설주환 변호사도 민주당 당시에 법률부단장을 맡았습니다. 민주당 당원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경선 당시에 했던 그 법률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경선 캠프 비서실 일정 팀으로 있었고, 대선 캠프 법률 지원단에 있다가 나중에는 자 이게 민주당의 법률부위원장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백정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화영이 이제 이재명이 부탁했고, 그리고 김성태에게 자이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보고했고 김성태에게 부탁해가지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갑자기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자이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화영 보고 당신이 속고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법정 안에서도 대판 남편과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불리한 증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럴 때그 당시에 맨 처음에 이 변호사를 맡은 사람이 바로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이설 변호사가 지금 그 다음에 해촉이 되고 본인은 이제 스스로 나왔죠. 그 부인이 자꾸 방해하고 이러니까 못하겠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들어왔던 사람이 김광민, 그리고 합기했던 사람이 김현철. 자, 그러니까 김현철은 얼마 전에 재판 끝나고 난 뒤에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아, 우리 이화영 선배님 뭐 제대로 보호를 못 해드렸다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김광민은 이 건과 관련해서, 아니 쌍방울 관련해서 내가 기를 의심했다라고 하면서, 주가 조작하고 조폭 출신인데 뭐 중견기업가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선입견을 갖고 판결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지금 설주환 변호사가 지금 이 이화영의 변호인이나 이재명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아주 직격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뭐가 잘못된지, 뭐가 조작했는지 그걸 대응하지 않고 밖에 나와서 무조건 조작했다, 정치적 구호만 외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변호사이지만 이게 설주환 변호사가 보더라도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설주환 변호사는 민주당을 탈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설주환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쪽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 얘기들은 대다수가 이건 이화영 씨 1심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김성태라는 사람이 조직폭력배 출신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검찰이 조작 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어떤 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봐요. 정치적인 구호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정치적 구호만 들리고 있거든요. 이걸 그렇다고 한다면 판결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조국 지금 대표죠. 네. 과거에 트위터 이름만 올린 적 예. 있습니다.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우리가 뭘로 기억하고 있죠? 아주 유능한 행정가로 기억을 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많이 지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동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주환 변호사도 이재명의 핵심 일정 비서팀까지 했기 때문에, 일정 비서팀의 일정 팀까지 했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유능한 행정가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뭔가 환상 같은 거 알고 있지 않을까?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하다, 이재명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주환 변호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응하고 있는 게, 자, 법률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조목조목 따지갖고 이게 잘못됐습니다가 아니라 밖에 나와가지고 조작됐다, 언론 보고 뭐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런 주장만 하고 있으니, 자, 이거를 보고 함께 이화영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를 했던 자 설주환 변호사도 밖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설주환 변호사 지금 이
자, 이게 이제 설주환 변호사, 맨 처음에 이화영 재판을 했던 사람이고, 이게 이제 백종화 씨, 이화영의 부인 등에 의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결국 본인이 이제 재판을 맡지 않았고, 그 뒤에 재판을 맡은 사람이 이게 김광민입니다. 이 김광민 변호사는 자, 민주당 출신으로 지금도 경기도의회 의원입니다. 민주당. 자, 그러니까, 자, 여기가 지금, 이, 지난번에 이화영 경기도지사가 뭐 술을 먹었다, 뭘 했다, 이 회유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이 김광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님이 설주한 변호사가 와가지고 경찰에 협조하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자,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 설 변호사가 정리된 페이퍼를 주면서 이렇게 진술하라고 얘기했다. 이런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주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화끈하게 진술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다그치면서 자, 이렇게 안 하면 당신만 죽는다 라고 했다고 김 변호사가 주장했다. 자, 이게 지금 팬앤마이크의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팬앤마이크. 이 팬앤마이크가 4월 21일 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설주환 변호사가 바로 김광민 변호사를 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자, 이 설주환 변호사는 그때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측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제가 이화영에게 검찰 측 의도대로 진술하라고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허위 주장. 그러니 지금 안에서도 이 설주환 변호사도 같은 그 당시에 민주당 쪽이었고 이 김광민도 같은 민주당인데 그런데 자 이 설주환 변호사가 그걸 아마 이화영이 이렇게 진술하는 걸 적극 막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설주환 변호사는 제가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어떻게 하는가 피고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때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입장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화영이 검찰에 가서 자 그러니까 쌍방울에 부탁하고 돈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그걸 이재명에 보고했다 자 이렇게 나온 걸 알려지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게 이제 막 시끄러우니까 백정화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하고 남편을 공격하고 자, 이 가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불리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백정화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에 불리하고 이재명에 유리하도록 그래 탄원서를 써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 말을 잘못한 거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 보고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전부 다 남편이 말하자면은 이 책임을 다 짓도록 하는 이런 이 탄원서 같은 걸 써서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박찬대가 자 여기 이 이화영의 부인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이 설주안도 지금 보니까 여기 호남 출신입니다. 순천. 전남 수천 출신이고 전남대학교 법대를 나왔고 자 민주당 쪽에서 인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나와서 이번에 이 민주당 쪽에서 또 방어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그냥 정치 구호만 하고 있다. 같은 법률가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자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지금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민주당 한거 총력으로 나서가지고 자 한쪽으로는 불안해가지고 멘붕된 상태에서 또 한쪽으로는 부인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